조선시대 수도 한양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호암산 호합사가 한양 천도와 불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호합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해 관악구와 금천구에 각각 성금도 전달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기여한 왕사 무학대사. 무학대사가 창건한 서울 호암산 호합사가 지난 7일 한양천도에 담긴 불교적 가치와 무학대사의 역할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고영섭 교수는 국가 비보사상과 한양 비보사차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가의 비보사상이 현교의 신토불이 교설과 밀교의 제교포섭이 융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국토를 하나의 만다라로 보고 위치 또는 산천의 지세에 따라 알맞은 곳에 도량을 세워 열애와 보살의 살핌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보사찰 건립은 무학대사의 한양천도 제안이 일부만 받아들여지면서 풍수지리적 보완을 위해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학대사는 본인의 그 한양천도와 한양궁궐터의 기획이 틀어짐으로써 한양이 좀 국도 또는 명당으로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찰을 세움으로써 명당화시키는 노력을 더 기울였다는 것이고요. 역사 전문가인 황인규 교수는 무학대사가 국도 선정뿐만 아니라 왕실 능침 지정과 왕실 화합 등 국가 사업에 참여했다며 한양을 중심으로 불교 재편을 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무학대사의 한양천도 기록이 소수이고 그마저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서술돼 정확한 전모를 알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무학대사는 한양천도에 관여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왕조는 성리학을 국시로 했기 때문인지 그 역할이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불교계를 나름대로 혁신하고자 했고, 나름대로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하고자 했기 때문에. 학술대회에 동참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교계가 한양천도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사업에 기여했지만 숭유역불 정책으로 피해를 입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역사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한양 땅은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도성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한양으로의 천도 과정뿐 아니라 도읍지 한양 땅을 지켜내는 일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한양 땅에 서려 있는 불교이란 역할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선의 도성 한양과 불교의 관계가 더욱 올바르게 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학술대회를 기획한 호합사 주지 우봉 스님은 조선 건국의 역사가 담긴 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양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된 것은 1394년 10월 28일로 이제 626주년이 되었습니다. 호합사는 조선 개국 및 한양 천도와 함께한 사찰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온고 지신의 지혜를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호합사는 얼마 전 주지 우봉 스님이 참여한 만행결사 자비순리에서 모여난 기금 889만 원을 각각 관악구와 금천구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